시절이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소 직후 당무위를 열었는데 대표직 유지를 결론 내렸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9% 가까이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보유세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판 토마호크라 불리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1월에만 인구가 1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구 쇼크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연속 기획으로 짚어봅니다. 불법으로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조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가 하면 탈북민 청약 자격을 넘겨받아 당첨됐습니다. 일본 여야가 한일 관계 개선에 함께 나선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럽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방위를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 사용 실태 짚어봤습니다. 셀프 세차장에서 한 번 세차할 때 100리터를 쓰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우리도 물 기근 국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 1년 반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동시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주자 이재명의 운명을 갈랐던 그리고 우리 정치사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대장동 수사가 이제 법정으로 옮겨가 2라운드를 맞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대표 측은 아직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직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 4월 총선까지 최소한 1년여의 시간은 법원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의 운명 역시 법원의 손에 맡겨졌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 시점마다 정치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권영석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검찰이 사건 수사 개시 1년 반 만에 이재명 대표를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등 모두 5개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7,800억 원대 이득을 안겨준 반면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관할 지역 내 기업들의 부정한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결과 이 대표를 비리의 종착점으로 못 박은 셈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해진 답대로 기소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도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공범으로 적시하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복잡하지만 검찰이 내린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례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공사에 4,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자가 대가로 약속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은 기소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내용은 김도형 기자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팀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위례 사업에선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한 뒤 사업 일정과 공모 지침서 등을 유출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안겨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 때도 같은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가 7,886억 원을 가져가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성남도계공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 약 6,725억 원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 대표가 이익을 1,83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대장동팀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주기로 했다는 428억 원 약정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김 씨가 입을 굳게 닫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8억 원이 실제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성남 FC 후원금 133억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133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다양한 경로의 후원금 통로를 활용한 것 역시 묵시적 청탁의 정황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성남FC 이모 전 대표가 공모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며 세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후원금을 낸 기업 네 곳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미래 프로젝트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성남FC에 총 13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부정거래로 성남FC를 부도위기에서 살려내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이득을 얻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이버의 후원금 40억 원을 마치 기부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중간에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끼어넣은 건 범죄수익 은닉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이 대표 간 거래는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이 대표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검찰은 성남FC의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수억 원의 성과금을 받은 이 대표 측근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6시간 만에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에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당무위 소집도 결론 도출도 전광석화처럼 빨랐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소집된 민주당 당무위는 시작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뇌물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라임 뒷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정책위 부의장, 이수진 원내대변인의 당직 정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모두 당직 유지였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를 적용하는 정치 탄압으로 이번 기소를 판단한 겁니다. 정치 탄압의 근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특히 지난해 이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기 이틀 전에는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로 바꾼 바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당무위는 셀프 구제 비판을 의식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습니다. 셀프 구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사실은 당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에서는 좀 빠지시고. 하지만 당내 비명계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면제부를 줬다는 반발과 함께 유신 정당이냐는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당대표가 돼서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당을 동원해서 이 의혹 아닙니까? 여당도 민주당이 당헌 조작으로 정치적 목숨줄을 스스로 끊어냈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법원의 시간이 어떻게 전개될지, 남은 수사는 또 뭐가 있는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 게 많죠.
법조팀 김보근 기자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수사가 참 오래 끌었어요. 1년 반 만에 일단락은 된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대장동 그 비리 의혹은 대선 직전인 2021년 9월에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먼저 터져나왔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인 1기 수사팀은 이 최종 책임자를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결론 짓고 마무리를 했었죠. 하지만 이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졌고 대선 이후인 작년 7월에 검찰 2기 수사팀이 사실상 전면 재수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비리의 정점은 유동규에서 이재명 대표로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판단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수사 기록만 한 200권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권을 500쪽 정도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총 한 10만 쪽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수사는 어마어마하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첫 번째 방어선 그리고 김용 정진상이 두 번째 방어선이었던 셈인데 둘 다 뚫렸군요. 그러나 천화동인 1호 수익금 428억 원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 이게 있었는데 이건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이 428억 약정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또 남욱 변호사 모두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만배 씨가 입을 닫고 있고요. 또 김용 전 부원장 역시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장동 업자들이 이 대표가 없었다면 그 측근인 정진상 김용한테 돈을 왜 주겠느냐. 당연히 이 대표를 보고 준 거 아니겠냐 이런 구도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보강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못 찾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자 그래서 검찰 수사는 완벽하게 조작된 것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앞으로 진행될 법정 공방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배임입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가져가야 할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가 챙기도록 해줬고 그만큼 시한테는 손해를 입혔다는 거죠. 예. 양측 주장의 격차가 큰데요. 한번 보실까요? 검찰은 공사가 환수한 이익이 1830억 원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대표는 5503억 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공단 공원화와 또 서판교 터널 조성을 검찰은 비용으로 보고 있고 이 대표는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검찰은 또 성남시가 확정 이익만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 이익을 모두 민간업자가 챙기도록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자, 50억 클럽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50억 클럽 수사는 야당의 특검 추진에 맞서서 검찰이 수사검사를 4명으로 늘리고 또 속도를 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그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좀 체면을 구겼는데요.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면서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김만배 씨와 또 돈 거래가 있었던 이 박영수 전 특검, 또 권순일 전 대법관, 또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 소속이죠.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이 세 명으로 대상을 압축해서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예.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를 했는데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서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를 사실상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 이 밖에 또 백현동 의혹, 또 정자동 호텔 특혜, 또 가스공사 부지 의혹 등 수사들이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오늘 기소는 불구속 기소인데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될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대표가 지금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다시 하더라도 민주당이 또 부결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만 추가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 이런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검찰 소환 조사에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조사받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재판은 주말에 마음대로 못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장 심사 같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재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 받느라고 또 바빠지겠군요.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넘게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집값이 많이 떨어진 데다 공시가 현실화율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어디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백대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승했던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작년보다 18.61% 떨어진 것으로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내림폭입니다. 2000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공약으로 한박했습니다. 이를 조기에 이행한 결과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시가격을 63.4% 올렸고 특히 집값이 하락했던 지난해에도 17.2%를 올려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발표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세종시가 30% 넘게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인천과 경기, 대구 등도 22%에서 24%가량 낮아졌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 등도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은 현실화율과 지난해 말 시세를 곱해 산정하는데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낮아진 데다 집값 하락 영향까지 더해 내림폭이 더 커졌습니다. 국민 주거부담 최소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비롯해 공시가를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4월에 재산세를, 상반기 중에 종부세를 각각 확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국민 입장에선 세부담이 줄어서 좋지만 그건 동시에 정부 곳간이 빈약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번 발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많이 줄 전망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정수영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2제곱미터형 한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지난해 1,050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438만 원으로 60%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는 15억 원인데 지난해보다 33% 떨어진 영향입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도 최대 40% 넘게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들도 올해부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최대 70% 넘게 덜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은 환영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입은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세금도 거의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도 20만 가구 이상 줄어든 만큼 정부는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그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선도 낮아지는 만큼 연립이나 다세대 등의 임차인 보호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또다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사흘 만인데 이번에는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작은 항공모함이라고 불리는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이 부산에 입항했는데 이에 맞춘 것으로 군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15분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후 사흘 만이고 순항미사일로는 지난 12일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쏜 뒤 열흘 만입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반관시된다면 중요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최대 사거리 2,000km의 KN-27 개량형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이나 KN-19 등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해안 절벽 일대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저수지와 잠수함, 인공호수에 만들어진 골프장으로 발사 장소를 바꿔왔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에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합참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 마키나일랜드가 한미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에 입항한 데 대한 시위성 도발로 해석됩니다. 함흥에서 동해 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점에서 오늘 입항한 미국의 강습 상륙함이나 곧 입항하는 미국 항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빈발하면서 한순간도 동향 파악의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비공개로 찾아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직접 찾은 건 31년 만이라고 합니다. 옛 기무사였던 방첩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계엄문건 논란 속에 사실상 해체됐다가 현 정부 들어서 이름을 바꿔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방첩사를 대통령이 찾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홍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국군 방첩 사령부를 찾아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 정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첩사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을 바꾼 뒤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방첩 활동이라는 임무 수행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며 합동수사단 구성과 사실상의 기무사 해체를 지시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하지만 2019년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선 관계자 3명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고 최종 대법원에선 2명이 무혐의 확정 판결을, 1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는 축소 개편됐던 국가안보지원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이름을 바꿔 옛 기능 대부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선의의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윤 대통령은 사이버 작전 사령부도 찾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끝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뿐 아니라 북핵과 경제협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각을 세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냉전의 기류가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졌고 우리의 선택도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황금문이 열리고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레드카펫 한가운데서 만납니다. 두 정상은 3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이 끝난 뒤 경제와 군사, 대만 문제 등 9개 핵심 분야에서 협력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하이 협조 조직, 친관 국가 협조 기지, 20개 기관 등 국제 다변 框架 내 협조.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독자 제재에 반발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고 북한 무력 도발을 두둔하며 북중러의 반미 공조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За здоровье нашего друга, уважаем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господина Си Цзиньпиня. 푸틴이 시진핑을 직접 배웅하는 파격 의전은 두 나라의 밀착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6,5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맞불 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은 기시다의 방문을 강력 지지하며 중국에는 러시아의 선전전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에 사망자는 역대 최대로 1월에만 인구가 1만 명 가까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황은 3년 3개월째로 사실 새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는 인구 감소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출생 쇼크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연속 기획으로 짚어봤습니다. 먼저 앞서 전해드린 통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가 문을 닫는 현상은 몇 년 전만 해도 지방에서 벌어지던 특수한 상황이었죠. 이제 수도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교 처분된 중학교 자리에는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면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오실지요. 김창섭 기자가 전국을 돌아봤습니다. 체육관 앞 운동장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3년 전 졸업생 2명을 마지막으로 학생이 끊겨 문을 닫은 거창중학교 신원분교 자리에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겁니다. 출생률 자체가 거의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보다는 이제 노인을 위한 위주의 시설로. 재학생 수 20명 미만으로 한때 폐교가 논의됐던 인근 신원초등학교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자체가 입학 전학생 가족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파격 혜택을 내걸어 11가구, 학생 17명을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로 이제 LH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에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지난해 문을 닫은 초중고교는 전국에 26곳이었고 이 가운데 10곳은 중고등학교였습니다. 출생아 감소로 학령 인구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합계 출산율 2.28명으로 전국 1위였던 전남 강진군의 경우 지난해 0.89명으로 줄면서 같은 기간 학령 인구도 4,500여 명에서 2,7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강진군 내에서 유일하게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이지만 이곳 1층 진료 대기실도 2층 분만실도 텅 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학령 인구가 2020년 674만 명에서 2035년 413만 명까지 39% 줄어 교육계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 신생아 감소로 일부 마을은 아예 없어질 거라는 전망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자체는 비상입니다. 관할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면서 출산을 장려합니다.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출산 장려금 5천만 원을 내건 지역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둘이 갓 지난 딸과 장을 보는 신혼부부. 아기용 치즈에 두부 등 찬거리를 산 뒤 지역 화폐로 계산합니다. 네, 저희 세로페이로 결제할게요. 강진군청이 출산 장려금으로 아기 한 명당 월 60만 원씩 7년간 5,040만 원을 지원해 혜택을 받는 겁니다. 바뀌었으면 그 60만 원으로도 충분히, 네, 충분히 한 달을 키울 수 있는 금액이 되죠. 경남 거창군도 출산 전 6개월간 부모 실거주만 확인되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구가 준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 등을 앞세워 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을 유인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 양육증이 높으면 주소를 옮기진 않겠죠. 이 때문에 두 살까지 지원금이 720만 원으로 전라남도 최고였던 고흥군은 올해 약 50%를 올리는 등 지자체 간 경쟁까지 벌어집니다.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데 양육 정책에다가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슬픈 현실이지 않냐.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가 이제 서로 사실은 경쟁 체계에 있다고요. 하지만 출산 장려금이 실제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무분별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는 안 나오지만 표는 나오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실링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출산정책 예산은 1조 809억 원. 이 가운데 69%가 현금성 지원에 쓰였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한 위원장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몇 가지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 하지만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평가 점수를 낮추려고 심사위원회 특정 인물을 안치고 점수 조작도 알면서 숨긴 것으로 의심합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실무진 2명 등을 통해 점수 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이미 구속된 이들 3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써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조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가 하면은 탈북민 청약 자격을 넘겨받아서 당첨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여성 진모 씨는 장애가 있는 외할머니 A 씨를 부양한 자격으로 4년 전 경기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진 씨의 어머니도 A 씨를 3년간 부양했다며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국토부 점검 결과 손녀와 딸 누구도 A 씨를 모시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공급을 노리고 할머니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탈북민 청약 자격을 넘겨받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아파트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전문 브로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탈북민들에게 수백만 원의 사례금을 쥐어준 뒤 공인인증서를 넘겨받는 수법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아파트 2만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부정청약이 159건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지방아파트에선 계약을 망설이는 당첨자의 동호수를 이른바 로열층으로 바꿔주는 식의 불법 공급도 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너무한 거죠. 뭐 계약 포기한다는 사람들이 뭐 1대층 되고 이러면 또 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정부는 적발된 부정청약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취소한 후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는 1년에 한 번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는데 교사의 외모 비하나 성희롱, 욕설 등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5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소재 고교 학생들이 작성한 교원평가서 일부입니다. 교사를 비하하며 욕설을 써놓거나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도 있습니다. 교원평가는 크게 만족도 체크리스트와 서술형으로 이뤄지는데 문제는 바로 이 서술형 문항. 질문 취지와 관계없는 외모평가나 비난으로 얼룩지기 십상입니다. 저희는 교원평가 서술형을 되도록이면 안 읽으려고 그래요. 교사도 사람인데. 이 교사는 응급수술을 받고 일주일 정도 병가를 냈는데 그의 평가에서 왜 우리 애가 강사 수업을 들어야 하냐는 항의를 들었습니다. 담임이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교사 필요 없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두루뭉술한 서술형 평가 질문을 구체화하고 욕설 등을 자제해달란 경고성 문구를 넣는 등 오는 5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서술형 평가 폐지를 주장합니다. 학생들의 부적절한 성희롱적인 또 반인륜적인 표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사 인사평가에 교원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여러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혐의를 받는 이들은 모두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평창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한적한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건 지난해 말 경찰에 20대 지적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인간들하고 동네에서 같이 생활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조사 결과 같은 마을 주민인 50대 A씨 등 4명은 지난해부터 수개월에 걸쳐 피해 여성을 연쇄 성폭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일했던 가게부터 거주지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 사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었고.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됐고 또 다른 한 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60대 B씨는 수사를 받던 중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15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재 조사 중인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의 별도의 범죄예요. 집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각각의 개별적인 범죄예요. 피의자들이 모두 이웃들인 데다 성폭행에 연루된 주민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데요.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물 사용 실태 짚어봤습니다. 셀프 세차장에서 한 번 세차할 때 100리터를 쓸 정도로 물 낭비는 심각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불과 2년 뒤에 대한민국은 물 기근 국가가 됩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찾았을 법한 자동 세차장. 만 원이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많이 할 때는 한 70대하고 적게 하는 한 50대에서 한 60대 그 사이입니다. 많이 차를 아끼시는 분들이 이틀에 한 번. 그런데 세차에 사용되는 물의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세차하기 위해서는 2리터 생수병이 50개, 총 1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국민 한 명당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300리터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세차 한 번 하는데 하루 물 사용량의 3분의 1 정도가 쓰이는 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동세차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낭비를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솔직히 그냥 한 번 간편하니까. 수질 오염도 걱정인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도 논란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분쇄 방식의 처리기는 음식물 쓰레기의 20%만 하수관으로 흘려보내고 나머지 80%는 거름망에 걸러 따로 버려야 하지만 불법 변조된 처리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판품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총 33개 제품을 진행한 결과 27개의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낭비와 수질 오염이 계속될 경우 마음 놓고 물을 쓸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미국 정부가 파산 위기에 놓인 미국 은행을 지원하면서 이 겉보기에는 수습이 되는 모양새지만 미 연준의 고민은 큽니다. 물가도 잡아야 하고 금융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내일 발표될 미국 기준금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0.25%포인트 올리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전망에는 고용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컨설팅 공용 기업들이 채용 연기나 해고에 나선 데 이어서 스위스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 매각으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 컨설팅 기업 베인앤컴퍼니가 올해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인턴 사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입사를 1년 미뤄주면 다양한 외부 인턴십과 해외 문화 체험,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속화하는 경기 침체에 컨설팅 공룡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 채용이 어려워진 겁니다. 또 다른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이미 2천 명을 해고했고 커니도 줄어든 일감에 채용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 인력들이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사 날짜를 늦추는 방향으로 직원들 압박을 여기에 미국의 투자 은행들이 잇따라 휘청이면서 은행권 전체의 살림이 팍팍해졌습니다. 시장 금리가 너무 높아서 투자 상황이 지금 굉장히 경색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나 그런 큰 은행들도 이제 작년에 입사한 사람들도 이제 벌써 이제 해고를 당하는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매각이 촉발한 고용 충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 식구가 되는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의 스위스 내 임직원은 3만 7천 명인데
이 가운데 1만 2천 명은 일자리를 잃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노조 총연맹은 외주 직원과 용역업체를 합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고금리의 후폭풍이 글로벌 고용시장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 업그레이드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를 우려하던 우리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인데 독소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 세부 조항의 핵심은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We seek to do is ensure that certain technologies where the United States is ahead, we need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from that happening.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부분 확장과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낸드, 디램을 40%씩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 조치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안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며 물밑 협상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공장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10년 동안 5%라는 제약 때문입니다. 첨단 장비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은 기적인 수율 개선이라든지 생산량 증가는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기술 개선 가지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거고. 미국은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초과이익 환수와 첨단 반도체 시설 공개 등 독소 조항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다음 달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긴 담화를 통해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직접 나섰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야당 대표로부터 우리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한 만큼 이제는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와 만났을 당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한일 미래에 협력해달라고 직접 설득하겠다고 한 내용을 전하며 그 얘기를 듣고 부러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데 우리 야당은 당리당략에 치중해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종의 섭섭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방위를 큰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기시다 총리가 분명한 사과를 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는데 이렇게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절차를 진행할 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은 정부 해법에 찬성하는 피해자도 상당수 있다며 해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2의 문희상 법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보다 좀 진전된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 이후에 어쨌든 대통령이 서두른 측면이 있고 국민 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매국으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처사 역시 온당치 않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일본의 전범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그 구체적인 경위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공개한 일본 기업과의 투자 MOU 보도자료입니다. 경기도가 아지노모토라는 일본 회사와 협력해 경기도에 분말스프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내용인데
아지노모토는 일제강점기 때 스즈키 제약소라는 이름을 썼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노역을 시켰던 전범기업입니다. 2012년 발표된 전범기업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아지노모토와의 투자 업무 계약 체결은 이재명 지사 대리로 행정부지사가 맡았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엔 이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치켜세웠고 도 차원에서 이 기업에 행정지원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아지노모토는 일본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교과서 출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야말로 진짜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OU를 맺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다를 바가 없다. 바로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논리가 될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한일 관계의 경제협력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을 향해 영업사원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입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MOU 체결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 경기도 측은 경기도가 일본 기업과의 투자 협력을 주도한 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듯 북한은 한 번에 수백억 원이 되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죠. 그런데 김정은이 딸 주혜와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할 당시에 주혜가 고가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코트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핵전략 무력의 가동 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번 뚜렷이 입증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다음 날이었던 지난 17일 김정은과 동행한 딸 김주혜 사진을 3장 공개했습니다. 김주혜가 입은 검은색 패딩 코트는 사각형과 마름모가 겹쳐진 무늬였는데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상징 패턴입니다. 화면을 밝게 확대해보면 무늬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트 가격은 $1,900, 우리 돈으로 240만 원이 넘습니다. 당직 소개기관들은 김정은 가족이 사용할 명품 구매 목록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정은 부인 리설주도 수백만 원대의 디올 핸드백과 티파니 목걸이를 착용하고 구찌와 베르사체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은 영국산 고급 스카발 원단으로 제작한 당복을 입고 고가의 스위스 시계를 애용합니다.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는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일가는 대를 이어 명품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우 산지 가격은 크게 떨어졌지만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떨어질 줄 모릅니다. 도축과 가공 등 중간 단계에서 가격이 크게 뛰기 때문인데요. 유통업계가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매 참여는 물론이고 직접 소를 사육해서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도축된 한우가 약 1m 간격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경매사가 쉴 새 없이 한우 정보를 읊습니다. 64g 미천안경 발바라리 가공업자와 중간 도매상이 소를 구입하는 이곳에 최근 유통업계가 뛰어들었습니다. 한 백화점은 축산 바이어가 이곳에서 열리는 경매에 직접 참가해 매달 한우 40마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품질의 한우를 현장에서 확보하면서 중간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우에서는 개월령이 중요한데 개월령을 제일 중점으로 보면서 고기의 육색을 중심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한우는 매장으로 옮겨 손질한 뒤 판매하는데 인기가 높아 이런 직경매 물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 대형마트는 아예 송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축사 두 곳을 매입해 송아지 사육을 시작했는데 올 상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가격 거품을 제거한 의미에서 직접 사육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상생 차원에서도 마트 측은 기존 소매점 대비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종신형 죄수 레드가 10년마다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And I can honestly say I'm a changed man. No danger to society here. God's honest truth. 입에 발린 말로 번번이 퇴짜를 맞던 그가 40년 되는 해 모든 것을 내던진 듯 담담하게 말합니다. Rehabilitated. It's just a bullshit word. So you go on and stamp your form, Sonny, and I don't give a shit. 145대 때 국군 장교가 오대산 상원사에 북한군이 주둔하지 못하도록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남 큰스님이 홀로 법당에 앉아 장교에게 일렀습니다. 승려는 죽어 화장하는 것이니 어서 불을 질러라. 장교는 문짝 하나만 떼내 태웠고 스님은 스스로를 내려놓는 방하착으로 천년 절과 국보를 구했습니다. 저작거리 장삼 이사는 감히 닦기 힘든 경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축혀 세웠습니다. 윤석열이 몸통인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죠. 목을 걷는 신용을 하며 이재명이 지면 정치 생명 진짜 끝장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날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이 대표는 늘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선택한 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는 행보로 비쳤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노무현의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보궐선거에 나갔습니다. 연고도 없는 민주당 표밭에서 금배지를 달았죠. 그리고 다시 두 달 만에 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 대표가 취임하기 이틀 전 민주당은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에 이런 예외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됐겠죠. 그게 당연한 일일 테고요. 하지만 이제는 당무위가 직무정지에 열쇠를 쥐었습니다. 대표가 구성하고 주재하는 기구여서 이런 상황에서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오늘 이 대표는 검찰이 쇼를 벌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한 기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직 유지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당무위를 열었고 예상했던 대로 대표직 유지를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체포 동의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고언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몸을 던져 큰 정치,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정치를 하라는 바람이었겠죠.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는 길은 과연 어느 쪽인가요? 3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이재명의 길이었습니다. 잠시 초여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25도까지 치솟았는데요. 3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과 강한 햇살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역의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와 경상 해안 쪽으로는 최고 50mm로 양이 꽤 많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30, 서울은 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황사가 섞여 있는 황사비이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1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다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2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